이번 시간은 6페이지 보시면 작은 축 구조의 분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 파트 보시면 자, 건축 구조 쪽에서는 뭐 앞전에 거기 6페이지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6페이지. 그러면 올해는 뭐 지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 보시고 그러면 7페이지 이후 있죠? 7페이지부터 뒤 내용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앞페이지에서는 아마 지문을 아마 도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뭐 같은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 패턴이 2회 정도는 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대비해서 6페이지 보면 구성 양식에서 보시면 6페이지 건축 구조의 분류입니다.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먼저 구성 양식에서 보면 조직식 구조. 그러면 이제 이 조직식 구조 뭐 줄여서 조직 구조 또는 무엇이든 조적조라고도 칭했습니다. 조적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가구식 구조가 있고, 일체식 구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구식 구조. 그리고 일체식 구조. 그 이전 시험에서는 뭐 의 개념을 묻는 유형이 나왔다가, 이제 앞전 21회 시험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가 거기 해당이 되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러면 패턴은 이제 약간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 정의 개념은 다 냈고 이제 정의 개념을 과거에 이제 지문상 기출하다가 앞전에 이제 개별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조적식 구조는 그래서 종류가 어디 무슨 구조가 조적식 구조다? 벽돌 구조. 그래서 이제 조적식 구조는 뭐 벽돌 구조하고 시멘트 블록 구조, 시멘트 블록 구조하고 돌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가구식 구조는 무엇이 됩니까? 철골 구조하고, 자 철골 구조하고, 자 목 구조, 나무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됐고,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하고 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자, 무슨 구조입니까? 이제 시공 과정에 의해서 분류하면 시공 과정에 따라 보게 되면 얘는 자 조적식 구조는 무슨 구조다? 습식 물을 사용하는 공절 가진 습식 구조고 그 반면에 가구식 구조는 물을 사용할 수 없죠?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건식 구조고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습식 얘는 습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요거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연결을 해서 상호 우리가 출제를 한 것이 21회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제 뭐이 패턴 가지고 또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가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자, 특징을 좀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조직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화재는 강해져 내하는 됩니다. 내하. 내하나 내구적인 구조는 됩니다. 내하, 내구 개념은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조적식 구조는 핵력이 어떻게? 취약하기 때문에 내진 구조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거는 핵력에 수평력에 취약해요. 핵력에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취약하다. 핵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진 구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알아도 취약하다.
그래서 얘는 내진 구조다 하면 OX, X입니다. 내진은 안 돼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조적식 구조가 내진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얘는 고층 건물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 조적조는 2층 이하로 축소해야 돼요. 단순 조적조는요, 2층 이하로 축소해야 돼요. 최대가 2층이에요. 단순 조적조는 2층 이하로 축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구식 구조. 자, 가구식 구조는 자 이제 보통 짜 맞춘 형태죠.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뭐 이거 가지고 다 냈습니다. 가구식 정의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다 출제를 했는데, 자 가구식 구조는 알아두실 점이 첫째, 얘는 철골 구조나 목 구조나 자 풀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하죠. 그래서 내하는 될 수가 없다. 비내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내하가 될 수는 없다. 내하적이다 하면 OX, X가 됩니다. 그래서 내하적인 구조물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내진은 맞아요. 내진. 내진 개념은 되는 걸 말씀. 내진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조적식 구조보다 지진에는 강한 구조가 가구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기억해 두시고, 보다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짜 맞춘 형태가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이에요. 삼각형일 때, 가구식은. 삼각형, 형태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 맞춘 게 트러스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러스 구조가 가구식 구조거든요, 사실. 트러스 구조가 삼각형으로 짜 맞춘 형태. 그러면 목재나 철재를 삼각형 형태로 자, 이 접합한 겁니다. 삼각형 형태로 맞춘 것이 바로 트러스 구조예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무슨 접합이다? 핀 접합입니다. 핀 접합.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체식 구조 있죠? 그런데 일체식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면 가구식 구조들은 보통 뭐가 됩니까?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특징이 얘는 공사 기간이 짧아요. 공사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자 철근이나 철골백은 또는 조립을 해놓고 자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가 강성이 우수하죠. 그래서 이제 강접합이에요, 얘가. 자, 강성이 뛰어난 접합에. 강접합이 바로 일체식 구조가 강접합이에요. 접합은 얘가 강접합이고, 그다음에 일체식 구조는 자 얘는 다 됩니다. 이거는 내하도 되고 내구, 내진적인 구조 다 됩니다. 내구, 내진 전반 다 되는 것이 일체식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일체식 구조는 특징이 어떤가 하면 자,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 그지? 그래서 자중이 무겁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자중이 커요, 특징이. 자중이 크고, 철거 해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이것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철거 해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긴 것이 특징입니다. 공사 기간이 깁니다. 인 것이 특징인 것이 일체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세부조 봤을 때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나눴을 때세 가지로 나눴을 때 라멘 구조, 벽식 구조, 플랫 슬래브 구조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을 때 그러면 라멘 구조.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거기 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구조? 라멘 구조. 라멘 구조를 무엇을 라멘 구조라고 한다? 골조 구조라고 되죠. 골조 구조. 그리고 벽식 구조는 자, 이 벽식 구조는 이 벽을 무슨 벽을 써도 된다? 내력벽. 내력벽 또는 무슨 벽? 전단벽. 자, 시험 초반기에는 전단벽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내력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력벽. 내력벽식 구조, 전단벽식 구조, 그리고 플랫 슬래브 구조, 이세 가지 구조 위주로 많이 내니까. 자, 뭐, 올해 또뭐 등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앞전에 적어냈으니까 이제 저거 열심히 공부하니까. 뭐, 이쪽도 좀 두드려야죠. 자, 그래서 보시면, 라멘 구조. 그래서 라멘 구조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는 것이다? 얘는 기둥하고 뭐가 있다? 보가 있어야 돼, 보. 뭐, 당연히 슬래브 바닥판은 있고요. 그래서 얘는 떠올려주실 것이 뭘꼭 기억한다? 보. 구성 요소로서는 보가 있어야 된다. 여기 1번에 보시면. 근데 얘는 벽하고 뭐만 있습니까? 기둥과 보가 없어요. 기둥과 보를 설계를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벽하고 뭐만 존재한다? 바닥, 슬래브만 존재해. 바닥판 슬래브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이 벽식 구조라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 슬래브 구조는 기둥이 있고요. 자, 슬래브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야 된다? 보가 없는 거다. 얘는 보가 없는 구조가 플랫을 무량판 구조라고 칭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라멘 구조는 기본적으로, 자, 이겁니다. 얘는 기둥하고 보가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층 높이는 그래서 누가 높다? 얘가 높다 했죠? 얘가 층 높이가 높다 했어요. 층 높이는 이게 높고, 다른 놈들은 층 높이가 낮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층 높이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가 없기 때문에 층 높이를 낮출 수 있고요. 누가 층 높이는 높다? 라멘 구조, 골조 구조가 바로 층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 하중은 자, 이겁니다. 슬래브에 있는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간단히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슬래브 바닥판의 하중이 얘는 보로 가요. 하중이 슬래브의 하중이 보로 전달이 되는 형태고 그 반면에 얘는 벽식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 바닥판 하중이 어디로 간다? 벽으로 갑니다. 얘는 벽으로 전달이 하중이 자, 슬래브의 하중이 벽으로 전달이 됩니다. 벽. 그 반면에 플랫 슬래브는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간다? 보가 없죠? 얘는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는 거다. 기둥. 그래서 이제 그 하중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래서 이제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정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구분해 두십시오. 그래서 벽식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이 그 벽식 구조 5번 해놨죠. 슬래브 다음에 어디로 간다? 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플랫 슬래브는 슬래브 다음에 뭐다? 기둥. 요거만 정확히 알면 돼요.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가느냐? 다 틀리잖아. 한 놈은 보고, 하나는 벽체고, 벽이고, 하나는 뭐다? 기둥이잖아. 그래야지 시험 내죠. 동일하면 시험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면을 좀 알아두고 그다음 이제 라멘 구조 있죠. 라멘 구조는 자 여기에 벽이 그게 없는 거 하나만 합시다. 자 여기에서는 벽이 자 벽을 설계할 때 방과 방 사이의 벽들이 있죠. 라멘 구조의 벽은 내력벽일까요? 비내력벽일까요? 네, 비내력벽인 장막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벽은 자 장막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비내력벽으로 설계됩니다. 라멘 구조의 벽은요, 방과 방 사이 벽은 비내력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에 아직 안 냈는데, 올라내려면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벽은 장막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장막벽. 그 반면에, 자, 이겁니다. 자, 벽식 구조. 이 벽식 구조의, 자, 여기 벽은요, 내력벽이면서 전단벽이라 했겠죠. 여기 벽은 내력벽 전단벽의 역할까지 해요. 내력벽의 역할도 하면서 내력벽이면서 전단벽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벽은 자 어디까지? 수평력, 행력까지 분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벽체 있죠. 벽이 그래서 이 벽식 구조, 전단 벽식 구조의 벽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다 누가 분담한다? 벽이 분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벽이 수평 하중하고 수직 하중을 모두 분담하는 거예요. 이두개 하중을 모두 벽체가 분담을 하는 겁니다. 얘는 누가 분담한다? 벽이 분담. 그래서 이제 벽체가 다 분담하는 거예요. 수평과 수직 하중을 벽체가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거기 3번. 그래서 수평 하중과 행력 부담을 누가 한다? 벽, 전단벽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런, 체크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자, 이제 플랫슬래브 구조 있죠? 플랫슬래브 구조에, 여기 벽도 무슨 벽이다? 비? 네, 칸막이 벽서잖아요. 얘는 거의. 그래서 여기는 비내력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자, 플랫슬래브의 벽도 비내력벽. 자, 그러면 이겁니다. 내력벽으로 설계가 되는 데는 벽식구조, 벽식구조. 여기가 벽이 내력벽으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플랫슬래브는 항상 기억하세요. 뭐가 없다? 포를 없이. 포 없는 바닥판 구조로서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플랫슬래브. 그래서 우량판 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것은 누구다?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자 구조하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 얘는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거야. 공간에 가변성이 없다. 공간에 가변성이 없는 것은 이 벽식 구조가 공간에 가변성이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세요. 다른 것은 공간에 가변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고 가주십시오. 그리고 플랫슬래브에서는 거기 체크 2번에 지판과 주두는 자 펀칭 전단, 뚫림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슬래브가 이렇게 있는데 기둥이 직접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가 펀칭, 뚫림 전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판을 지지하는 지판, 드롭판넬, 지판하고 자, 주두, 기둥의 머리를 주두죠? 펀치 주두를, 이걸 보강해 준 것을 무슨 슬래버라 한다? 플랫 슬래버라고 합니다. 플랫 슬래버.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자, 보가 없는 애들은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요. 그럼 이세 가지 중에 유일하게 누가 보가 있다? 라멘 구조가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두께를 가장 얇게 할수 있는 것이 누구다? 라멘 구조고. 그 반면에 벽식 구조나 플랫슬랩 구조는 벽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꺼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각종 구조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무슨 구조? 현수 구조였습니다. 케이블로 매단 구조를 항상 기억하시면 돼. 케이블로 뭐다? 매단 구조. 그러면 케이블에는 인장력이 작용되겠죠? 그럼 케이블 내부에는 뭐다? 인장 응력이 지배적인 상태가 됩니다.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 구조였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 구조는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넓은 대공간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특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셀 구조는, 자, 보통 공용판의 역각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외력을 면내 힘만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뒤 갈로 속에 체크, 외력을 무엇으로? 면내 응력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셀이라는 것은 저거예요. 저런 거 있죠. 고등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등이나 이런 거 조개 끝이 곡면 있죠. 그걸 껍질을 원래 셀이라 하거든요. 셀. 그래서 그것처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얇은 판 두께로 대스판 큰 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셀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셀 구조는 두께에 비해서 큰 공간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체 트러스 구조. 그러면 쉽게 여러분입니다. 자, 이 가늘고 긴 부재인, 자, 목재나 이런 강재 같은 것을 저렇게 처리했습니다. 보통 삼각형으로 짜 맞췄는데, 삼각형으로 짜, 2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무엇이다? 트러스 구조고, 3차원적으로 짜 맞춘 구조가 무슨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가늘고 긴 부재인 목재나 철재를 갖다 강재를 삼각형으로 짜 맞추는데, 이 삼각형으로 이짜 맞춘 구조거든요. 짜 맞춘 구조가 조립한 구조입니다. 쉽게 짜 맞췄다. 조립한 구조가.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게 2차원적으로. 그래서 2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트러스 구조고. 트러스 구조고.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짜 맞춘 것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입체 트러스 구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있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짜 맞추면 이것은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고, 그 반면에 2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뭐다? 트러스 구조예요. 그러면, 둘 다,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춘 거죠. 그래서 둘다 접합은 무슨 접합이다? 핀 접합이에요. 핀 접합으로 되는 거예요. 자, 핀 접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지붕틀이 그렇게 안 크면요. 웬만한 지붕틀이면 그냥 트러스 구조로 가면 되는 거고, 어휴, 지붕틀이 너무 커지더라.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로 가는 것이 이해가면. 자, 그러면 여러분입니다. 자, 지하철이나
기차역의 플랫폼에마다 지붕을 만들겠다. 그럼 플랫폼 지붕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기차 길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KTX는 하도 길이가 있고, 앞뒤는 간혹 가다가 지붕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제일 앞에 하고 제일 18호차까지 있다 보니까, 그죠? 중간에는 그 지붕이 거의 있는데, 웬만한 데는. 그래서 앞에, 뭐, 1, 2호하고 뒤에 17, 18호 되는 데는 하도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량 길이가 20m거든, 기차. 그러면 10몇 호차 되면 엄청 길어져요, 맞아요? 지붕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입체 트러스 구조를 한 거예요, 지상에 나와 있으면. 자, 그래서, 접합은 둘다 무슨 접합? 핀접합이에요, 핀접합. 기억을 해 두시고, 핀접합이에요. 그래서, 접합은 핀접합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짜마, 그래서 이제 거기 19페이지처럼 하면요. 페이지 19페이지 있죠? 아, 이제 9페이지구나. 실수. 9페이지죠? 제가 앞에 잘못 봤습니다. 총 9페이지 나온 것은 예고요. 그러면, 자, 일반 트러스 구조는 이게 쉽게 이렇게 지붕틀, 그냥 이렇게만 단순하게 2차원적으로 맞추는 거, 이런 게. 이렇게 한 것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든 거예요. 지붕 틀어질 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짜놓은 틀어서도 있고요. 뭐,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맞춰놓은 거예요. 이런 게 일반 틀어서 구조고. 이거는, 입체 틀어서는 그리기 힘들어서, 그 사진, 여러분, 그 차이점이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이 핀접합이고 공통점. 자, 여기서 일반 트러스 구조하고 입체 트러스의 공통점은 핀접합이면서, 그리고 공통점적인 측면으로, 자, 이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해야 됩니다. 부재가 축방향. 자, 축방향은 쉽게 길이 방향이 축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방향력만 자 받도록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받도록 해주자면 그래서 축방향력은 대표적으로 인장력하고 압축력에 잡아당기는 힘하고 누르는 힘이 대표적인 축방향력이 됩니다. 축방향력. 그래서 자 부재가 이런 힘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전단. 그래서 이두 가지가 축방향력이고, 전단력 받으면 안 됩니다. 부재를 절단,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를 받으면 안 돼요. 힘 모멘트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부재. 이 힘이 크게 작용하면 트러스 구조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뭐저 정도 해놨어요. 이런데 형광등 조명은 달아야 되니까 형광 이제 조명 정도는 달아놓은 거예요. 그 정도도 무게 못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다가 막 무거운 걸 달아놓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커튼을 구조가 나옵니다. 자, 커튼을 구조는 자 커튼을도 자, 바로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9페이지에 4번에 커튼널 구조. 커튼널 구조는 원래 비내력벽을 의미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걸 보통 커튼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빌딩, 사무소 건물을 이제 조립할 때 외벽을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뼈들을 다 짜놓고 나서 설치하는 것이 커튼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건물의 외벽을 뼈대가 아닌 경량 부재를 사용해서 구조체에 얹히는 구조로서 사중이 뭐가 됩니까? 데드로드 고정하중이죠. 고정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법이 바로 커튼을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을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란 정면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내력벽. 그래서 상부의 하중을 분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중을, 상부 하중을 분담을 안 합니다. 상부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얘는 상부 하중을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상부 하중 분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을 꼭 해 두시면 됩니다. 상부 하중을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 내리는 고정 하중이나 하하중 같은 걸 분담을 안 해요. 자, 그리고 기계하시고 가설공사가 간략화되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자, 빌딩 지을 때 외벽 조립하죠. 외벽을 기계로 해서 조립하죠. 여러분들이 들고 막 옮기실 거예요. 야, 여러분들 유리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다 하나 딱딱 붙이고 뭐 슈퍼맨입니까? 그 무거운 유리를. 그래서 기계하시고 하는 것이 커튼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 나중에 이 커튼을 구조 있죠? 커튼을 구조에, 자, 그러면 유리와 유리, 재료와 재료 사이에 뭐가 됩니까? 줄눈이 생기죠? 조인트가. 그래서 이제 이 커튼에게 줄눈을 처리하는 게 바로 뭐다? 실링제입니다. 줄눈이 바로 실링제입니다. 실링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식 구조. 습식 구조로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게 무슨 구조? 습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물 쓰면 다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고 물을 사용하니 사용 안 하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습식 구조는 그래서 겨울철 공사는 어떻게? 어렵죠? 그러면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습식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6번에 근식 구조. 근식 구조는 자, 보통 이제 얘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가 무슨 구조? 근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나무 구조, 목 구조나 무슨 구조? 철골 구조와 같은 그 가구식 구조들이 근식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립 구조. 자, 조립 구조라는 것은 이겁니다. 조립 구조의 개념은 제품을 어디에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생산해서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하는 게 무슨 구조? 조립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립 구조는 이거는 초창기에 나왔던 거예요. 초기에 냈던 거고요. 지금은 안 내는 이유가요. 잘하면 뭐 종합문제 지문 정도 쓰고요. 현재 아파트가 조립구조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현장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80년도 있죠. 그때 초기에 조립구조가 좀 아파트가 조금 생산이 됐었어요. 80년대. 그런데 문제가 5층짜리 아파트에 조립구조가 만들어졌었는데 저층 아파트에 소음이 심해요. 그럼 지금 같은 사람들 살면요. 80년대도 소음 심하다 난리였는데 지금 예민해졌죠, 사람들이. 옛날보다 참을성이 더 없어진 거죠. 뭐저길 가다가 막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막 들고 패고 그러는데 맞죠? 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가 본데. 그런데 만약에 조립식 구조로 아파트 지어지면요, 소음 때문에요, 난리 납니다. 막, 그때 사건, 그 사건은 1도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립 구조는, 그래서 이제 공장 생산품 조립, 그래서 이제 알아둘 거, 다양한 외형축은 어떻게? 곤란하다. 그리고 각 부품의 일체화가 곤란합니다. 접합부 일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푸집 공사가 줄어들겠죠?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고강도 공의 부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자 프리스테스 구조, 프리스테스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미리 무엇을 주어서 압축의 프리스트레스입니다. 압축의 응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힘 강도를 증가시킨 구조가 무엇이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가 되네. 프리스트레스 구조가 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미리 압축의 응력을 준 겁니다. 줘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구조가 프리스트레스 구조가 됩니다. 레스트 구조. 그다음에 자, 9번에 보면 내하 구조. 내하 구조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 내하 구조.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가 됩니다. 내하 구조. 그래서 이제 내하 구조는 자, 벽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얼마 이상? 10cm 이상이면 내하 구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벽돌 구조일 때는 얼마 이상? 19cm 이상 돼야 돼. 19cm 이상. 이것을 내하 구조로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자, 아파트 벽은 두껍게 설계되죠. 쉽게 지금 현재 아파트 슬래브 두께가 얼마입니까? 현행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21cm입니다. 그럼 벽은 그보다 더 두꺼워요. 건축물 층수에 따라 다 틀리지만 두껍다는 거예요, 벽이. 그러면 최소가 얼마 이상만 된다? 10cm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아파트 벽은 더 두껍습니다. 한25막30 이래 됩니다. 두껍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내하 구조가 되는 거죠. 최소 기준이 10cm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바닥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저일 때 있죠. 그럼 현행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가장 많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를 알아두시면 돼.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벽하고 바닥 철근 콘크리트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둘다 얼마 이상? 10cm 이상 되면 뭘로 본다? 내하 구조로 봐주겠다, 이게. 내하 구조로. 두께가 최소한 10c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벽은 벽돌조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네. 벽돌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는, 자,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는 뭘로 본다? 인정해 주겠다, 그죠? 그런데, 니은 보시면, 철골을 두께 6cm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나 두께 50cm 이상의 콘크리트 덮은 것은 철골도 봐줍니다. 근데 그 자체, 철골 자체 구조가,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철골로 된 거는요, 내하 구조 아닙니다. 덮어야 돼? 5cm나 6cm 덮으면 내하 구조로 보겠다는 거. 안 덮으면 어떡해? 철골조. 이렇게 나오면 이건 내하 구조다. 그럼 OX? X야. 자, 보통 철골조는 이건 내하 구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얘 보고 내하 구조라 하면 안 돼요. 철골조는. 철골조는 내하 구조가 아닙니다. 고열에 약하기 때문에. 철은 고열에 약해.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철골이 내하 구조가 될수 있는 경우 가르쳐 드릴게. 철골은. 자, 철골조가 내하 구조가 될수 있는 것은 철골조는 계단만. 철골조는 계단은 이때 내하 구조가 될수 있어요. 계단은. 계단은 내하 구조가 될수 있어요. 철골조 계단은. 철골조 계단은 내하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계단에는 불날 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염은 좀올수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거든, 온도는. 근데 불을 직접 닿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등은 있다. 그래서 철골조가 유일하게 내하 구조가 될수 있는 게 계단 쪽이에요, 계단. 근데 계단에서 불나는 거는 못 보셨죠? 계단에 불나면 누가 인위적으로 갖다 놓고 불내야 돼. 인위적으로, 맞아요? 우리도 요 계단 내려가 보십시오. 불날 게뭐 있는가? 그거는 누가 막
고의적으로 갖다 놓고 떼야지만 불이 납니다. 그래서 불날 게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방화구조네죠. 방화구조는 자 화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죠. 자 이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게. 그러면 화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는 뭐고요? 내화구조고, 방화구조는 명심하세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뭐다?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구조인데, 화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화라고 하는 거죠. 방화구조. 그래서 이제 방화구조는 철망 모르타르 바른 두께는 얼마? 2cm. 그래서 2cm는 딱 하나예요. 철망 모르타르. 이철. 철이 왜 없는데? 은하철도 99의 주인공이 누구였다? 철이 있잖아. 맞아? 그죠? 연세가 은하철도 99가 몇 년도 했었죠? 다 보신 나이 때 같은데? 다 아시는 나이 같은데? 그래서, 이 철이는, 철망 모르타르는 2cm입니다. 그리고 거기 2번, 3번은 외울라 하지 말고, 에? 다른 재료는 뭐가 나온다? 학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학계. 학계. 학계는 그니까 두 개를 플러스 한 겁니까? 학계는 두 개 플러스잖아요? 두 개. 학계가 나오면 뭐다? 2.5cm 이상입니다. 그럼 철이는 2cm이고, 2cm 이상이고, 나머지는 2.5cm 이상이 돼주면 돼. 학계가 나오면. 합하니까, 하나보단 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5cm 이상이고,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겁니다.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나, 그 다음에 뒤에 체크 방화벽급 2급. 2급 이상이 되면 돼. 2급. 그래서 철이는 방화 2급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두께가 나오면 나머지는 몇 cm? 2.5cm 이상으로 규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11페이지 기초 구조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